불고기, 버섯, 세이보리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더울을 저희들 얼리브 치아파트라고요. 완제품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. 이 앞번 세미나 때에도 저희들이 이 제품으로 똑같은 제품을 했죠. 모양은 똑같고 했는데 위에 올라가는 토핑 오늘 하는 것은 좀 다르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다 베이킹 되는 상태에서 냉동된 제품입니다. 이게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했고 먼저 해동을 좀 시켜주세요. 그러신 다음에 가로로 절반 자른 다음에 3등분 하시면은 그 여섯 조각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한 개 한 개씩 윗면에 칠리 소스 핫 또는 스리라차 핫 마요 소스 발라주시고요. 그러니까 맛은 기호에 맞게끔 두 가지 중에 한 개 발라주시면 됩니다. 소스를 발라주시고 위에 슈프림 불고기. 슈프림 불고기 이게 저희들이 나온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. 이게 소고기 앞다리살 사용해서 좀 만든 소불고기거든요. 그래서 이 냉동 제품 같은 경우는 드시면은 약간 퍽퍽한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촉촉한 그런 느낌이 좀 계속 유지됩니다. 그래서 조리빵이나 이런 피자빵 사용하시면은 괜찮습니다. 그래서 베이킹 후에도 어느 정도 좀 촉촉한 식감이 좀 남아 돌거든요. 그래서 사용하시면은 간단하게 불고기 소스 양념이나 그런 거 안 하셔도 직접 하는 거에 맛에 비하면은 약간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간편하니까요. 한번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슈프림 불고기, 양파, 피자 치즈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런 다음에 선 드라이드 토마토. 오늘은 선 드라이드 토마토를 사용했는데 이게 좀 사용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제조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. 그러신 다음에 군 표고버섯, 피자 치즈, 양꼬치 시즈닝 뿌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븐에서 200도에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. 그래서 구워져 나오면은 후추와 이탈리안 파슬리 좀 뿌려서 좀 데코레이션 좀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또 충전물 좀 설명드리면요. 충전물 2번 설명드린 것 같이 아까 만드는 방법 설명드렸잖아요. 그냥 그대로 슈프림 불고기 한번 볶아주신 다음에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얼려주시고 양파는 채를 미리 좀 썰어 주시고요. 그리고 피자 치즈 미리 준비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. 그리고 충전물 3번 선드라이드 토마토, 구운 표고버섯, 서브크 피자 치즈, 양코치 시즈닝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